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 요, 둘, 셋, 넷, 오, 예. 네, 일전에 저기 텔레비전 분해 동영상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잠깐 나왔었어요. 저기 뭐냐. 텔레비 화면 뜰때 제가 저기 스파이더맨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첨부하면서 이거 갈고리줄을 하나 던지는 거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준비물이 미흡하신 분들은 이걸 자체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를 썼어요. 짠짠. 이거에서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면 이게 수십 개가 들어있는 세트를 살수 있거든요. 갖고 이게 원래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찝은 다음에 이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이걸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잠깐 이렇게 제거해서 보관도 하거든요. 갖고 이 녀석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끊어주고 여기를 끊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세 개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나사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나사에 머리통을 하나씩 잘라줘야 됩니다. 나사가 의외로 약한 모습도 있어가지고 이런 벤치 같은 걸로 힘차게 끊어주시거나 쇠톱 있죠? 쇠자루톱 그걸로 여러 번 두세 번만 켜도 두세 번은 못 받아. 톱질 거지였네. 으차.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갈았고요. 이제 같은 각도로 이렇게 조금씩 휘어줘야 돼요. 한 90도보다 조금 더 크게 한 110도? 120도? 이 정도로 구부러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꺾어서 휘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만들었고요. 자, 튼튼하죠? 그리고 하나가 계속 저기 방향을, 각도를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박아놓고 또 다른 녀석도 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붙일 차례인데, 아까 전에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것도 뭐 못으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이건 전 이거 있으니까 쓰는 건데. 그리고 새 못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일반 좀 짧은 못이죠. 나사 못이 아닙니다. 대가리를 잘라줍니다. 뒤짐, 뒤짐, 뒤짐. 자, 이렇게 대가리를 잘랐고요. 다시 살짝 짜고 재빠르게 여기서 갖다 붙여. 재빠르게 또 마무리. 오케이, 마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스트리밍을 하면서 그거 옷걸이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옷걸이 짜투리인데 옷걸이가 상당히 잘 휘더라고, 이게.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좀만 이렇게 해도 휘어버리니까 이게 무게를 많이 지탱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못으로 바꾼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했지.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한번 껴가지고 여기다가도 덕지덕지 바를 거예요. 모양이 뭔가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 같네. 좀더 싸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일단 많이 짜주고 녀석을 한가운데다 이렇게 찔러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묵직해야지 던졌을 때 이렇게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딱 박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가라타 블레이드. 네, 이게 파라코드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색깔은 다양하고, 자, 이 케이블 자체는 되게 빳빳하잖아요. 근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흐느적흐느적 하니까 약간 진짜 뭐랄까, 약간 실 같은 느낌? 실 같은 느낌이면서도 엄청 장력이 짱짱하잖아요. 진짜 이거 한 제가 몸무게 매달려도 이렇게 버티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낙하산 줄이어가지고 모쪼록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또 많이 추출하면 아까우니까 제가 이 정도만 잘라서 어떻게 추출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라코드 케이블이고 이 파라코드 케이블 안에 또 여러 가닥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케이블이잖아요. 자, 한쪽을 보면은 하얀 색깔, 이렇게 속살이 보이죠? 이 녀석들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꼬집고, 이렇게 벗겨내듯이 벗기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나와요. 그죠? 이것들을 제가 쓴 건데,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한 여섯, 일곱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한 번씩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묶어준 거예요. 얘네들입니다. 거의 한 10cm씩 그냥 묶은 것 같네. 묶는 건 별로 시간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한번 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 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은 거거든요. 한 포인트에다가 일단 글루건을 많이 싸도록 할게. 끊어진 위치가 잘안 보이죠? 네, 님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후후. 엄청 묵직해졌어. 아마 파워도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후. 글루건을 만들었을 때 쓰고 남은 13mm짜리 네, PVC 관인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게 발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짜자잔, 바로 스프링. 네, 스프링이고요. 스프링으로 한번 스프링 반동으로 날리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너무 기니까 어차피 뭐다 필요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길이가 이 정도가 되니 한 이쯤에서 끊어주도록 할까? 오케이. 한쪽으로 쏟아져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한쪽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뚫리겠지, 이제? 한번 찔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뚫려. 한번 더.
한번더 나에게 좀 뜨거우니까 다른 데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못을 채워 넣어보고, 오케이. 네, 이렇게 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녀석을 한 1mm 정도 남겨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잘 잘려요. 그리고 여기에 쇠 망치질을 이렇게 통통통 하면은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겨져서 벌어지거든요. 다 두드렸어. 이제 안 두드려. 이렇게 열심히 두드린 결과, 네, 이렇게 펴진 게 보였죠? 그렇게 해서 녀석 이제 빼고 싶어도 어차피 휘었네? 네,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님들, 아까 전에 이 스프링 4개의 길이, 즉, 여기보다 약간 좀 모자르게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약간 수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한이 정도에서 잘라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얘가 뒤에까지도 많이 당겨지고, 이렇게 반사되면, 아니, 뭐야, 반발력으로 날아가는 힘이 더 세질 것 같거든. 오케이. 한식이,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녀석이 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얘가 완전히 다 탈출하면 안 되잖아. 가지고 이쪽에 약간 방아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짜잔. 짜증나기도 오늘도 비가 옵니다. 뭐 뭐만 하려면 비가 온지 모르겠어요. 한쪽 끝은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좀 무게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작은 못 4개로 다른 버전을 작은 버전으로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아, 비 많이 내리네. 이쪽이랑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요. 이쪽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후크가 장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면 이렇게 발사가 되는 원리예요. 어딨어? 여깄다. 이런 식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장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장전을 하나 시키고요. 그다음에 녀석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내려봤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될 것인가? 셋, 둘, 하나, 고쇼! 미친, 저게 뭐야? 하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이 가벼운 갈고리줄밖에 안 남았네요. 좋았어. 다시 장전을 하고 쏙 들어가는구만. 자,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우!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스파이더맨! 걸린 게 보이시나? 님들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써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 우리 갈고리줄을 이용해서 물건을 땡겨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령 가라 포켓몬. 네, 제 드론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저게 지금 비를 맞고 있잖아요. 위험해. 걸었어. 안 돼. 이 새끼. 네. 이런 식으로 건져올 수 있는 겁니다. 되는구만. 멀쩡히 됩니다. 좋았어. 저기 밑에 보이는 신발을 한번 이 친구로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넣었습니다. 자, 이걸 잘 걸기만 하면은 지금 살살 걸렸습니다. 또 추가적인 응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로 지갑을 저기다 멀리 떨어뜨려 버렸어요. 뿅! 근데 가지러 가기가 싫다든가 물속에 빠졌다든가 너희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이 친구를 쓸수 있습니다. 짜잔! 이거는 네오듐이라는 저기 강력한 자석이고요. 그거를 여기 끝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임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루건 같은 걸로 이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녀석을 저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금속으로 된 게임 물품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걸로 다 집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날아간 상태에서 녀석을 슬금슬금 데리고 옵니다. 줄 같은 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실수할 수는 있지 뭐.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장을. 오우, 멀리도 날아가네요. 자, 그 다음에 녀석을 잘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샥샥샥샥. 그러면 자석에 착각! 하고 달라붙게 되지. 자,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월척이구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